저기요, 내 돈 20만 원 언제 갚을 거죠? 나 진짜 안 겹쳤다. 안 겹치면 대리 있는 게 나아. 20만 원 언제 갚냐고요? 뭐 때문에 가져갔다 했죠? 뭐? 왜 안 갚냐고요? 어, 안 들리지. 20만 퉁치죠? 귀 안 들리고. 뭐 개소리야. 이게 뭐야? 당신의 돈 여기서 숨쉬고 있어. 있어 여기. 아니 나 파란색이야. 올블루.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피해자한테 몇백을 빌려줬어. 그거 제 돈이 전데요? 그 뒤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돈을 안 갚아요 이 형이. 님도 약간 피해자지 않아요? 형 그래서 돈을 안 빌려줘요. 우리 원래 삐 형이랑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촬영하는 척하면서.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걸 붙여도 그 물건이 님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력 접착제로 하여튼 제 거가 되게끔 붙여놓을 겁니다. 접착제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왔죠 당연히. 원해가 스카치 테이프로 거의 다 붙이는데 몇 개만 네. 그 몇 개를 찾을 수 있게끔 리더를 지민님이 길자리 역할을 좀 해줘서.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짱구야 조명 좀 밝게 해줘. 조명의 밝기를 올렸습니다. 짱구야 미안해. 그 사이에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 동요를 들려줄게요. 짱구야! 짱구야! 진짜 안 내야 될 것 같아. 왔다 왔다. 이 집인데 왜 틀려? 아이고 작게님. 뭘 먹어요? 아이고 네 임신이 있던데? 뭘 먹고 있어? 아니 지민이도 살잖아 같이. 뭔 상관이 지민도 사는데. 오늘 멋있어. 네? 뭘 뭐해요? 의심부터 아니 아니 뭐 왜? 최근에 20만원 저한테 껐죠? 네 다 갚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 왜요? 뭐 가져왔어? 가져가진 않았고 찜에 놨습니다. 찜 목록에 넣어놨죠. 네 꼼짓거리 했어. 작비님 방이 2층이죠? 시발! 시발 이거 언제 뜨노? 시발 이게 뭐야? 이거 스티커 자국 묻잖아. 스티커만 있는 줄 아시죠? 여기 중에 하나가 소각력 접착제로 붙여놨거든요. 지폐라고 생각하고 TV에다가 TV에 쓰면 이걸 지금 대가리 붙였어. 이거 얼마예요? 그래도 60만원 줬죠. 그거보단 싼데? 에? 네? 200만원? 이거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예요. 이거 돈 그대로 받을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닐 거고. 어, 역류당하면 이런 게 되는구나. 따라리라라. 이거 붙였지. 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깜짝짝. 여기 안에 네. 여러 가지 새들이 있나요? 혹시 거기를 건드렸다면 저는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따라라 따라라 쿵짝짝. 설마 아... 컴퓨터에다 했겠어요? 굳지 이제 귀찮은 거죠. 어... 이것도 비싼데? 맥북폰 안 써요. 비싼 건 뗐다고 지금 안심하는 거 같아요. 아니 돈 그래? 없어. 죄송한데 좀 적으셨어요? 네? 진짜 죄송한데 1번 타려네요. 저도 한 350만원 정도 산 거예요. 사실 이게 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제 작비 형이 치는 피아노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진짜 찐텐으로 빡칠 수도 있어. 따라란 따라란 아... 심정을 담은 곡인가요? 오 이제 마음에 안 좋은 줄 알았어. 사실 저희 집 제일 비싼 게 그랜드 피아노인데 그랜드 피아노 안 붙였으면 안 붙인 건데? 보물이라고 보여줬던 물건들이 있죠. 오나홀? 300만큼 사랑해. 그럼 장비 아끼는 거에다가 총 접착제 붙여버립시다. 오! 나쁘지 않죠? 아끼는 거? 200만원짜리 아끼는 거? 잉 어차피 지금 아이언맨 탱크스 상태인데 포기해버리는 거 어때요? 저 붙이면 네. 영상 못 써요. 아, 잘못 뜯으면 깨서 남아야 될 거거든요 심장 부분으로. 와. 아. 근데 하나가 더 있지. 아... 병신 이거 갑옷인데요? 나 붙였어. 이 새끼 여기다 붙였어. 병신 뭐야? 뭐야? 내가 여기다 가만 붙였겠냐 새끼야. 또 붙였어? 진짜 미쳤다. 아니. 오. 이거야? 가져봐. 아, 나 미안해. 아. 진짜 뚜껑 열려 있었어, 지금. 야! 아.
아니 왜 신발 이마에 수박이 묻었어? 어? 이마에 왜 수박이 묻었냐고.